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앞으로 할 숙제들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함께 샘플 수업을 해봤는데, 선생님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쓸데없는 거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시간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싹다 도려내고 필요한 것만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것 중에 시간 낭비를 시킬 거는 단한 개도 없어요. 자, 봅시다. 일단 이표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아까 가지고 놀아봤던 이 표를 저희는 앞으로 숙제로 당분간 하게 될 거예요. 왜 하는지를 설명을 정확히 해주고 시작을 할게요. 왜 하느냐? 지금 제가 아까 말했듯이 44 하면 16 나오고 99 하면 81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외우는 과정은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표 안에 있는 문장들을 빨리 빼서 쓸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완벽하게 압축시켜 놓은 게이 표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숙제를 해서 제출을 할 겁니다, 선생님한테. 근데 그렇게 할때 매일매일 이 표를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 엑셀 파일에다 해서 내거나 할 텐데, 일단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가르쳐 줄 테니까 보면서 하거나 아니면 알겠으면 그냥 제출하세요. 선생님이 그거 첨삭해서 줄 거니까. 자, 가봅시다. 우리 일단 가장 간단한 동사인 like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I like games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얼마나 단순한지 보여줄게요. I like games를 다 붙여넣는데, 그래, 다 붙여넣겠습니다. 다 붙여넣는데, 여기에는 뭐만 바뀐다? 전부 다 동사만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과거는 동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 동사인 liked를 쓰면 끝나는 거고, 미래 시제는 하나만 있어요. 동사 전에다가 will 하나만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원형으로 써주고 동사를. 자, 그럼 현재 진행 시제는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am, are, is라는 세 개의 비동사 중에 I, 주어에 맞는 것만 남기고 다 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동사를 ing로 바꾸라고 했죠. 근데 like 같은 경우에는 끝에 e가 들어가는 동사이기 때문에 e 탈락, ing. 그 다음, 현재 완료 시제는 선생님이 뭐 하라 그랬어요? have랑 has 중에 어울리는 거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즉 여기에서 세 번째 변화인 liked를 갖다 넣으라고 했어요. 자, I에는 have가 맞습니다. 왜? 이것은 3인칭 단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I에는 have가 맞다. 그 다음에 like가 아닌 liked로 바꿔준다. 이렇게 해서 첫 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나만 넣으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얘네 둘만 예외예요. 그냥 not을 넣으면 안 되고, 얘네 둘은 do not을 넣어야 되고 did not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또 전부 다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다 우리 not을 넣는 연습을 할 거예요. I like games인데 I not like인데 do not이에요. 얘는 똑같죠? 근데 뭐만 바뀐다? did not으로 바뀐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에 did이라고 했을 때 이미 과거인 거를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like에서 원형으로 다시 넣어준다. 과거 동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두번 이거 안 하니까. 여기에 나머진 전부 다 그냥 not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부터는 I will not, I am not, I have not.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싹다 여기다가 붙여서 넣을게요. 다시 제가 여기서 뭐 하라고 했어요? 1번 자리와 2번 자리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do와 I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 I, 그리고 not은 우리 안쓸 거니까 빼고 끝에 가서 물음표 쓰고 끝. 이렇게. 2번도 뭐예요? 자리 바꿔요. 1번, 2번. Do I? 물음표 쓰고. 3번 뭐예요? 자리 바꿔요. Will I? 물음표 쓰고. 근데 not은 우리 안 쓰니까 빼줄게요. 그 다음, 4번. 이거 뭐예요? 얘도 1번, 2번 자리 바꿔요. Am, E 앞으로 가고, I. 그 다음에 not 이렇게 되고. 끝났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자리 바꿔요. have, I. 그 다음, not 빼고, 물음표 쓰고. 이게 다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건데, 이걸 굳이 여러 개의 과에다가 나눠 담아서 사람들이 배우기를 정말 정말 힘든 게 만듭니다. 자, I am happy라는 문장이 있어요. 맞습니까? 이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건지를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제가 뭐라고 했죠? 과거로만 옮기라고 했죠, 동사를. 그래서 am이라는 동사가 과거인 was로 바뀝니다.
됐죠? I was happy 이렇게 바뀌고 또 제가 will만 넣으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조동사에서 말했던 게 뭐가 있다? will 넣고 원형으로 바꿔야 된다. am, are, is의 원형은 비동사 be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be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완료, 현재 진행시제에서 제가 아까 뭐하라 그랬어요? 이거 또한, 얘 또한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저 위랑 마찬가지로 am, are, is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I am 맞는 비동사는 am입니다. 그래서 저는 am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am이 두 번 나오잖아요. 얘는 원형으로 바꿔야 돼요. be가 됩니다. 원형은. 비동사 am, are, is의 원형은 be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 제가 뭐 넣으라 그랬죠? ing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다. ing. I am being happy. 이렇게 되고 제가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I에다가 맞는 have, not, has 둘 중 하나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I have가 되겠어요. 그래서 I have.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넣으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like에서는 세 번째 변화를 넣으라고 했죠. 이렇게. 근데 비동사에서는 세 번째 변화가 뭐다? been이다. 그래서 I have been happy.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만 완성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쉬울까요? 제가 아까 시켰던 거 그대로 하세요. 나만 넣으라 그랬죠? Not. I was not. I will not be happy. I am not being happy. I have not been happy. 맞습니까? 맞아요. 이게 다예요. 제가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 뭐 하라 그랬죠? 1번, 2번 자리 바꾸라고 했어요. 그죠? Am I happy? 그럼 얘는요? 자리만 바꿔요. Was I happy? 얘는요? 얘도 자리만 바꿔요. 뭐 많은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하세요. Will I be happy? 얘는 뭐예요? 얘도 자리만 바꿔요. Am I being happy? 끝. 얘는요? 똑같아요. 자리만 바꿔요. 그냥 have I been happy? 이렇게 간단한데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학생 잘못은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매일매일 채워서 저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한 첨삭을 해줄 거예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고 일단 매일매일 쓰는 문장은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정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하면은 금방 다 잡힙니다. 교과서로 가면은 몇 년 걸릴 거 그냥 하면은 몇십 일 만에 되니까 한 20일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 만에 되니까 빠른 길이니까 안심하고 이쪽 길로 가도록 합니다. 오케이,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